민주당들이 후쿠시마 사찰 나가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가면 그거를 거기를 왜 가느냐 뭐라 그럴 때에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 막는 거구나 그럼 가봐야지. 저쪽에서 꺼리는 거는 분명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니까 가봐야지. 국민을 대표해서 가본 데는데 왜 자기네들이 말려? 뭔가 걸리는 데가 있어서 그렇지. 윤석열이 뭘막 여기저기 더럽게 막 싸질러 놓은 거 치우러 갔, 안 치우고 돌아와서 그거 볼 거다 이거잖아. 창피한 짓 해놓은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들킬까봐 못 가게 한 거지. 거기 언론이랑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, 뭐 여러 사람들이 그 교민들 다 만나고 나면 날 테니까 겁이 나서 못 가게 한 건데, 그런다고 못 가? 자기네들이 말한다고 뭐, 민주당이 안 하면 어떡해. 민주당이라도 해야지. 잘 갖고, 가기만 하면 볼거리가 뭐 그렇게 자기네들 들킬 거리도 많고, 일본의 문제거리도 많고, 그 나라는 워낙에 워낙에 가식의 나라잖아. 다 덮어가지고 다 가짜잖아, 가짜. 그러니까 가서 하나만 들추면 다 나와. 일단 들어가서 가서 보는 게첫 번째. 그렇게라도 해야지. 근데 자기네들도 준비가 다안 됐을 거야, 이제.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뿌리는 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, 이렇게 감추고 세계 시선을 좀 이렇게 간을 보는 거고 그러다가 이미 많이 샜지 세고 있지 그거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있잖아 그래서 이미 오염은 시작이 됐는데 이젠 대놓고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그 국제사회에서 욕먹기 혼자 욕안 먹으려고 한국이 그거 승인해줘서 그렇게 한 거라, 이렇게 되면 같이 덤태기 쓰는 거야. 그럼 끝까지 반대를 해야지, 우리 국민들은. 지금 당장 수산물이 문제가 아니야.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고. 이거는 지구한테, 인류, 앞으로의 인류들한테 죄 짓는 거야. 그런 거를, 왜 그런 데에 동조를 해? 가만히만 있어도 동조라서 안 되는 거거든?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야지. 그게 세계의 추세잖아. 전 세계에 호소를 해야 된다고. 전 세계 자연보호단체, 지구보호단체, 뭐 이런데, 뭐 엉땅, National Geography, 무슨 아주 인권, 모든 곳에 수산물 보호, 하여튼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관련된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이거를 막아내야지. 혼자 살려고 그러면 안 돼. 그래서 충분한 그런 사찰을 하고 와서는 정리를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호소를 해야지. 모든 단체에다가 다 이메일 한꺼번에 동시에 다 뿌리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려고 하는가, 이걸 폭로를 해야 돼. 그래서 세계가 같이, 세계 그런 모든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, 그러면 이제 움찔하겠지.